시애미한테 불만 있는 건 아니고? 옛날 며느리들 시집살이 화풀이 이걸로 다한거 몰라? 너처럼 일부러 시어머니 방망이 탁탁 쳐가면서 뭐가 불만인데? 아니에요, 어머님. 저 불만 없어요. 제가요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보세요. 저 불만 없다니까요. 봄볕이 참 좋다. 예, 그러네요. 양만들이라니까 뭘또 받아와요? 아, 이거 되게 무겁네. 쌀이에요? 할머님이 맨날 공짜로 약 타가신다고 미안하시대요.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닌데. 할머니, 잘 먹을게요. 귀 어두우세요. 다영, 뭘 그렇게 봐요? 여기 와서 봄은 처음인데 매일매일 새롭네요. 아유, 농사꾼한테 일이 많아서 그렇지 봄만한 계절이 없지 뭐. 아, 좋네 진짜. 여기 주인 어르신은 여기 별로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. 이제 자식들 다 키우셨잖아요. 오늘처럼 마을에서 유황합제 뿌려주는 게 나을걸요? 재군이 너 많이 바쁘냐? 아이고, 우리 아버지가 잠깐 보자는데? 나? 왜? 아,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. 저 금방 올라갔다 올게요. 야, 순호야, 네가 이것 좀 도와라. 응. 아이, 저. 간다. 응. 다녀오세요. 예. 무슨 일 있어요? 우리 동네 노총각들 단체 맞선 들어왔잖이요. 맞선이요? 봄 되면 그런 게 종종 들어들 와요. 하여튼 이 나이 차면은 알아서들 장결 가줘야지. 이거 놈들 걱정시키고 이게 다 민폐요, 민폐. 안 그래요? 아,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 않냐? 거기서 이 지역사회 공헌 차원으로다 그쪽 여직원들하고 농촌 총각들하고 단체 맞선을 추진하겠다는 게요.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네들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동네 이장들이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걸 그냥 내가 억지로다가. 아니, 근데 왜들 그래요? 전 그런 거 안 해요. 왜 아니요? 제가 무슨 농촌 총각이에요.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. 아, 땅 파먹고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면 농촌 총각이지. 아니, 농사꾼 얼굴은 뭐 따로 생긴 게요? 아니, 전 됐으니까요. 우리 저 대식이나 내보내세요. 예? 아니, 나 혼자 어떻게 나가라 우리야. 자, 지도 안 나갈래요. 아, 둘다 총각 귀신을 죽을 게야 그럼. 아,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, 이장님은. 자,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. 아,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남자한테는 여자들은 관심 박혀요. 지가 돈이 이슈, 땅이 이슈, 그렇다고 인물이 잘났슈, 뭐 직업이 변변해요. 아니, 농사꾼이 어때서 그래요? 아, 농사꾼이 어쩌질 않으니까. 아, 지가 23살부터 맞선만 봤다 하면 됐지 아니요.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40인데 전부 다 더하면 더했지. 더라고슈? 대시가 이번 아가씨들은 상황이 좀 달라. 집도 요 아산 근처인데다 학교도 요 제 근동에서 나와서 이 농촌 사정을 영 모르는 것도 아니고, 응? 그리고 쭉 그 휴게소 여직원이면 직업 안정됐겠다. 아, 그리고 또 얼마나 친절하고 그러냐, 응? 그러니까 어지간한. 지가 막 땅을 갈다 와갖고요. 재구나, 어? 나 먼저 간다. 야, 야, 대시간다. 아, 저, 이장님,
입장이 좀 곤란하시더라도요. 그게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어떠신... 지금 내 입장이 문제예요? 대식이 저놈, 어? 저거 어쩔 거예요, 저거? 어? 솔직히 말해서 재군이 자녀는 어머님 계셔, 형님 계셔, 가족 있으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해. 대식이 저놈 혼자 밥 챙겨 먹고 있는 꼬라지를 한 번도 봤냐? 못 봤냐? 봤죠. 봤으면! 봤다면 대식이가 불쌍하지도 아니요. 대식아! 왜 그래요? 뭐, 내 얼굴에 뭐 묻었냐? 까짓 거 같이 가자. 어딜? 맞선 말이야.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. 나 안 가. 내가 장가 좀 가보려고 그런다, 엄마. 아, 너야 맨만 먹으면 여자들이 줄 설 테니 뭘 그러냐? 그것도 다 옛말이고 실속 없기 마찬가지다. 간다. 아들아, 엄마. 내일 저 진짜 같이 가는 게요? 그래요. 아니, 이 세상에 책에 써진 대로 아파주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? 편도염은 3일 이상이면 안 되고 기관지염은 2주 이상이면 안 되고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요? 선생님.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으면 어르신들 아프신다는데도 약 드리지 말아요, 그럼. 목소리 좀 낮추세요. 아니... 환자에 맞춰서 처방을 하다 보면 비싼 약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. 소장님, 저 김종환인데요. 예, 예, 그럼요. 잘 알죠. 예,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. 예, 예, 들어가세요. 요즘 약물 오남용 때문에 심평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잖아요. 그래서 소장님도 한마디 하시는 건데 그렇게 화만 내시면 어떡해요. 공짜약으로 선심 쓴다 그러잖아요. 왜 웃어요? 생각 안 나세요? 뭐가?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이랑 똑같은 전화 받았었잖아요. 그게 뭐?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.